진짜 디테일이 미쳤다. 특유의 섹시함이 느껴진다고 생각을 하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릭입니다. 오늘은 가을 겨울에 입기 좋은 슬랙스들을 조금 추천을 해드리고, 그 중에서도 제가 직접 픽한 내돈내산 아이템들을 활용한 그런 코디들도 같이 보여드리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구매한 아이템은 영상 뒤쪽에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와이드하면서 원턱, 투턱 아니면 뭐 사이드 플리츠 이런 슬랙스들이 진짜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슬랙스들을 위주로 조금 찾아봤는데 이 제품도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리트 바지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추천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뭔가 리트는 리트만의 감성이 있다고 해야 되나? 디자인 자체도 무난무난해서 지금 세일가 5만원이면은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플리츠 와이드 팬츠 위에 제품이랑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자세하게는 잘 모르지만 사진상으로는 좀 그 원턱이 조금 더 선명하게 잡힌 느낌이에요. 이런 것도 괜찮아 보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턱이 조금 선명하게 잡힌 그런 팬츠들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세일할 때 이런 것도 얼른 건지시면 좋을 만한 제품이에요. 뉴 치프시크의 제품입니다. 자체 제작 제품으로 퀄리티가 되게 좋다는 리뷰들이 있는데 이런 자체 제작 제품들의 장점이 유행을 조금 따르면서 그런 원단의 느낌은 되게 좋다는 장점이 있는데 살짝은 와이드한 무드가 강하게 느껴져서 뭐 통을 좀 크게 입으시는 분들에게 조금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그게 아니라면 조금 사이즈 다운을 해서 입어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 이런 비조 디테일, 뭐 턱 잡힌 느낌들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나댓낫 스테이 투 벨티드 팬츠 루즈핏입니다. 하단으로 갈수록 조금 좁아지는 형태의 루즈핏 벨티드 슬랙스입니다. 벨티드 슬랙스는 이제 따로 벨트가 필요 없는 기본적으로 벨트가 달려있는 그런 슬랙스를 말하는데 이런 디자인이 되게 미니멀한 무드를 연출을 할 수 있고 이거 나름대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제품이라서 포인트템을 원하신다면 이 제품도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미나브 울 블렌디드 원턱 와이드 팬츠입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와이드 핏에 턱 포인트도 무난한 것 같아요. 뭔가 나는 원턱 디자인 이런 거에 조금 처음 도전한다고 한다면 이 제품을 진짜 좀 강추를 하고 싶습니다. 파츠의 사이드 플리츠 슬랙스입니다. 이건 진짜 가격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세일가에 3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가성비템으로 정말 좋은 것 같고 이런 사이드 플리츠 느낌이 다른 이런 원턱 디자인보다는 옆에서 볼 때의 그 무드가 정말 예쁜 그런 팬츠인데 SS 시즌 제품이라 좀 얇을 것 같지만 조금 가성비가 진짜 좋다는 장점이 있어서 뭐 지금 구매하셔서 조금 한철 입으시던가 아니면은 지금 구매를 해놓고 내년에 입으시는 걸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인사일런스의 백스트랩 팬츠입니다. 이거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뭐 이런 뒤쪽 스트랩 디테일도 되게 신선해 보이고 허리 조절이 가능한 이 버튼? 뭐 넣어서 입을 때 이런 실버 색상들이 간간하게 보이면 진짜 룩의 완성도가 확 올라가는 느낌을 받거든요. 되게 코디를 할 때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인사일런스라는 브랜드는 이제 미니멀한 국내 브랜드입니다. 뭐 특유의 섹시함이 느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블랙 코디를 되게 잘한다, 블랙을 잘 활용하는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의 제품 중에서 저는 하프 스트랩 올 팬츠라는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위에 제품하고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사이드 플리츠나 턱이 잡힌 제품들 위주로 봤듯이 이 제품도 투턱 디테일이 있는 슬랙스입니다. 이 슬랙스를 이제 구매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디테일들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앞쪽 이런 버클이라든지 뭐 허리를 조절할 수 있는 단추 디테일 되게 슬랙스 하나로 포인트를 잘 줄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울 혼방 소재로 광택감도 은은하게 나오고 가을 겨울철에 잘 입을 수 있는 슬랙스일 것 같고 그렇다고 되게 두꺼운 느낌의 소재는 아니었어요. 조금은 생각보다는 얇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구루카 형식의 버클 포인트로 빼서 입는 것보다는 넣어서 입는 걸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슬랙스의 이런 디테일 하나로도 되게 새로운 느낌을 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구루카 버클 하나 때문에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빼서 입는 게 안 예쁜 게 아니라 빼서 입어도 굉장히 예뻤습니다. 원단이 조금은 먼지가 잘 붙을 수 있을 것 같은 원단이라서 좀 관리를 해서 입어야겠지만 그거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조금 만족스러운 제품이었습니다. 무신사 세일을 통해서 9만원대로 좀 구매를 하긴 했지만 물론 다른 제품들에 비해 조금은 비싸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받아보고 나니까 진짜 디테일이 미쳤더라고요. 아무튼 이번 쇼핑도 좀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좀 인사일런스라는 브랜드에서 처음 구매를 해봤는데 추후에도 더 애용을 하게 될 것 같은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빠진 뭐 사이드 플리츠, 뭐 원턱, 투턱 이런 비조 이런 느낌들의 슬랙스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 그 중에서도 제가 직접 구매를 한 내돈내산 슬랙스를 같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요즘엔 그냥 뭐 이런 밋밋한 슬랙스보다는 이렇게 원단이나 뭐 짜임 디자인 면에서 조금의 이런 디테일이 들어간 슬랙스들이 뭐 나중에 뭐 티셔츠를 하나 입어도 뭐 나중에 뭐 니트 하나를 입어도 되게 센스있게 코디를 했다 이런 느낌을 받더라고요. 아직 원턱, 뭐 플리츠 이런 매력에 빠지시지 못한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고 그 매력에 한번 빠져서 이런 디자인들도 한번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은 다음에 뵙겠습니다.